가겠어봐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침에 도깨비가 일을 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는데 이제서야 한번 먹습니다. 여러분, 찌개를 이렇게 끓였는데 자, 뜨끈하게 이렇게 뽀글뽀글 끓여가지고, 아이고 뜨거워라. 자, 아침이 좀 늦었지만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하고 둘이서 얌얌 젓가락. 어? 근데 왜 이렇게 많아? 반찬이래봐야 급하게 스팸을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기름 안 붓고 익혀가지고 이래 먹는데, 자, 된장 스팸 김치찌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한번 먹어보시오. 예. 잘 먹겠습니다. 아, 남자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. 스팸이 그냥 큼지막하게. 아, 좋네. 고기 맛있어 보인다. 우리처럼 이렇게 해먹는 사람 또 있을까? 있겠지, 있기는. 있죠. 눈 바른 사람도 많은데. 이건 되게 유명해요, 스팸, 이거는. 스팸 된장? 네. 아, 근데, 나 진짜, 난 몰랐어, 있는 지금 이게. 아, 그래요? 오늘도 솔직한 평을 기대하심? 가감 없이? 별로라 그러려고 지금. 아, 너. 너무 맛있는데, 간이 약해. 저 있잖아, 저 간장. 저거, 저거. 저. 진간장 드셨네. 그 양념 간장이야. 국간장 써야지. 국간장이야, 국간장. 에? 그 진짜 국간장이라니까, 이렇게 하셔봐. 진간장인데? 맛있네. 진간장. 형, 좀 부으라 하는 게 아니라. 싱겁? 아니, 니가 싱겁다며. 네. 조금만 부어버려. 됐다. 아, 이 꺼내주는 이 맛. 이제 간이 좀 맞네. 난 너무 짜게 먹는 거야. 아유, 절대 짜게 안 먹어. 아, 이거 뭐. 된장 맛인 것 같기도 하고. 된장 그래도 좀 찝찝해야죠. 됐죠? 됐죠? 얘 밖으로 나옵니까? 네. 자, 요번에 드물게 여러분 100점이랍니다, 100점. 그 지혜비가 했기 때문에 100점이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, 실제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다니까요? 그니까. 응. 아, 우리 아들 애비 잘 만나가지고, 너 진짜 호강한다, 야. 맛도. 호강하는 중. 아니, 근데 너나 나나, 이 음식평에 대해서는 조금 더줄 수는 있지만 아주 잘 주진 않는 걸 알고 있는데.
괜찮다요. 진짜 맛있어요. 괜찮아요. 할머니 좋아하시겠는데. 그러게요. 100점 좋았어. 그럼 스팸이 싸더라고. 올려 먹어서 몇 개 더 사와야 되겠다. 아, 너 잘 튀겨 먹구만. 네, 스팸이 있으니까 밥 먹기 진짜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손 500원이던가?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? 해야 맞게 그러더라니까. 제가 그렇게 싼 줄 몰랐네요. 아,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배워야 돼. 근데 맛있네, 괜찮네. 나 아침에 일하느라고 이제 한 10시쯤 된 줄 알았거든. 벌써 2시 다 돼가요. 그니까 이게 뭐 된장맛 같기도 하고 부대찌개 같기도 하고 뭐 희한하네. 네, 희한하게 맛있는 맛. 아마 우리 함도사님들께서는 절대 안 믿으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 됩니다, 여러분. 그렇지만은 맛있어요. 그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빡 우기는 거야. 아니,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잘 안 먹고 들어가든가 하는데. 근데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안다니까. 그니까. 아주 진짜 맛있겠다, 야, 이런 식으로. 근데, 그 팸을 내가 저, 무쇠 뚜껑에다 한번 익힌 게, 신의 한 수야. 그 구운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그냥, 넣었을 때는 약간 다른 거지? 그런 맛? 응. 그냥 넣었을 때는, 구운 맛이 안 날 거예요. 그 저녁에는 국수 삶아 먹을까? 저녁에 국수요? 응. 김치국수.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근래 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어. 그럼 꺼져. 응? 네? 그럼. 네. 너네 너, 꺼져 이러더라, 꺼져. 아, 제가요? 아니, 아니. 너 또래들. 아. 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우습게 소리로. 집에 간다 이러면 꺼져. 요즘에. 그렇죠. 아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야, 우리 아들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. 아, 진짜 맛있어. 딱 제 취향을 딱 저격한 그 맛이. 얼마나 맛있으면은 지금 헤드셋도 안 벗고 지금 밥 먹고 있잖아. 아, 그렇네. 걷는 시간이 아깝고. 아, 속이 확 불린데. 아침에 추운데 왔다 갔다 했거든. 그니까요. 야. 이제 그러면 웬만한 작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? 응. 이거 끝나시면 그 저 연탄 내려고 대기하고 오케이. 있었죠. 나는 오늘 저거 시험해봤고, 저거. 네. 저거 만든 거. 그 다음에 좀 이따가, 고물상 쇼핑 한번 가려고. 아. 그거 하면 싸고, 필요한 거 잔뜩 가져올 수 있어. 별거 다 파네, 진짜로. 고물상 거야. 요거, 다, 저, 필요한 거 사와가지고 내가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니까. 아. 그 밥 좀 줘봐. 그거 들고, 들어봐. 옳지, 옳지, 옳지. 더 보자. 자, 여러분, 밥맛이 없으면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 아들 배, 모자라면 밥 더 퍼와. 이게 어쩌면은 진짜 맛인지도 몰라. 그렇죠. 그렇잖아. 아, 참.
뜨끈하고 그럼 한국 사람이 김치 들어간 스팸 들어간 된장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? 맞아요. 자, 은주님, 혜정님, 보리님 좀 배워요, 배워. 응? 도깨비가 산골에 살고 있다고 응? 막가파식으로 한다 이러니까 진짜 막가파인 줄 아시는데 맛있다니까요. 응? 우리 혜열님 또 나중에 퇴근하셔서 이거 보시면은 도깨비님 정말 먹고 싶소. 지멋대로 식당 이래가지고 식당 한번 차려볼까? 근데 이게 너랑 나랑 부담없이 먹으니까 이게 또 그럴지 몰라도 막상 부담감을 가지고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. 네. 이상하게 된다니까. 부담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음식에 그렇지, 뭐 잘해야 되니까. 뭐 넣고 하게 되면은 맛이 뒤틀려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 알다시피 여기에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. 자, 김치에 미원, 감, 육수 다 들어가 있지. 감? 감. 요즘 감을 갈아 넣잖아. 감을 갈아 넣는다고요? 응. 김치. 우리 김치에도 감 들어갔어요? 응. 아. 아니. 나 그전에 소팽을 싫어했거든. 이래 먹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네. 근데 이래 보면 내가 그 유튜브에 소질이 있나 봐. 갑자기. 아, 이렇게 올려드려도 제대로만 찍으면 5천명이 봐주시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너 알다시피 지금은 어느 마을에 기웃기웃 못해. 그 뭐 하는 사람이 남은 마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다니까.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도 그러니까, 코모시기 사태도 있는데. 코땡땡이라 그러지. 네. 코땡땡. 코땡땡. 근데 왜 코땡땡이라 그래요? 코로나란 말을 사람들이 혐오하니까. 아, 혐오한다고요? 그 좋아할 놈이 누가 있겠냐? 너 좋아하나? 아, 그렇진 않은데. 그러니까 일종의 굳이 다른 안으로 말하자면 극혐 아니야, 극혐. 굳이 다른 말로 대체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. 아니, 일종의 극혐이잖아. 왜냐면 다 그만 지긋지긋하게 짜증을 낸단 말이지. 아, 물론 그렇죠. 아유, 개코땡땡. 아유, 정말. 그러니까 내 말은 특히 거북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. 상관없어요. 웬만한 매체들에서는 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. 그래서 그 코땡땡 때문에 가뜩이나 어디 기웃기웃하기가 그렇거든요. 그럼. 그래서 안 되고. 아, 정말 맛나네. 아유,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보시면은 말이지 전 맛도 없는 걸 맛있다고. 응? 맛이 없으면 두고를 어떻게 먹습니까, 여러분? 에이, 참. 한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같은데 없다. 자,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고민 내려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살다 가는 것 또한 삶의 한 방식이 아니겠느냐. 우리 아들 들립니까? 맞습니다. 그리고 너무 저 우리 아들도 일하가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은 너무 예, 초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일할 날이 남아있어요. 사실은 그렇게 사람한테 택시 기사들도 제일 무서운 게 조급쟁이거든. 예. 이런 시기가 지나면은 무지하게 바빠서 그만 일하기 싫을 정도 되는 때도 또 와.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조금 느긋하게 이제 뭐 두 달밖에 두세 달밖에 더 놀았나. 그렇죠. 파이팅. 파이팅. 아버지 진심인 거 알지? 알죠. 나는 너 알다시피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살고 싶어. 저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게 있거든. 이태호 노래라는 게 사는 동안 이런 노래가 있어. 네. 아들 뚜껑 좀 줘라. 타는 어떻게
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직만큼 살겠습니다. 그 아니 근데 저 잘 만들었지. 아 저거 왜 만들었냐면 노래 하다가 좀 그런데 저 끝에 받치는 거 저게 신의 한 수야. 아 이거. 아니 그 밑에 쇠꼬부리 이렇게 휘어놓은 거. 내가 이거. 응 그렇지. 덜렁 덜어서 그때 걸어놓을 수도 있고. 네. 걸어놓으면 못이 휘지 않을까? 얘 무거워 보이는데. 아, 옷은 휘면 또 박으면 되고. 아, 근데 잔머리에 귀지 아니냐. 마른 것 한 두 개 박아가지고. 괜찮아. 근데, 요새 같은 이 불경기 속에서도 내가 동영상 올리면은 한번 나갔다고 한 2만 명은 봐줘. 네. 그것도 사실 재주가 있는 거야. 그것도 시청자분한테 얼마나 감사했고.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. 자, 도깨비는 우리 함도사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새해도 건승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일. 나 아들 물 좀 들어. 물 옆에 음료수 드시지. 야 이제 딱 달라지네. 조금 전에는 맛있어 죽겠다는 둥이 해놓고 옛말에 시청자 여러분. 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아침에 제가 난로 주위에 그 안전장치를 이렇게 하느라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시커먼 게 아주 뭐 저 석탄 캐다 나온 사람 같은데 이제 그 스팸 넣고 된장 넣고 잡채 넣고 이 빠글빠글 끓여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지금 밥 한 끼 했습니다. 여러분 산골에 이 추위가 이제 극에 달하고 강추위가 오는 애 어쩌네 자꾸 겁을 주고 이런 저 시점인데 집에 아주 단돌이를 아주 단단히 하려고 연탄도 좀 충분히 내놓고 그 땔감도 좀 더 좀 가까이 많이 갖다 놓고 추위에 뒤따라서 또 눈이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존경하는 함도사님들께서도, 이번 추위에 잘 이렇게, 저, 대처하시고, 보일러라든가, 수도 같은 게 얼지 않도록 특별히 좀,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김치찌개, 김치, 된장, 스팸, 그 된장 뭐 이런 거 떠가지고 잡채도 넣고 해가지고 얼큰하게 따봉 자 멋지게 한 그릇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 정말 뜨끈하고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. 부인이 해주는 것만 맨날 이렇게 다북다북 받아 먹으면 나중에 이제 안 돼요. 감사합니다.